오늘 또 산타페. 네. 산타페 12년식. 네. 12년식 10만 키로. 자비지알 타입이라 가지고 산타페가 그 디페퍼 죽은 줄 알았다면 탈거 봤다면 어우 살아 있어. 네. 천만 다행이죠. 100만 아꼈습니다. 100만 더 아꼈지. 아이고 참 디페퍼 살리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보통 일이 아니라 죽고 있으면 디귿자로 이렇게 워터펌프하고 싹 다 뜯었습니다. 디귿자로 고수마리하고 싹 다 갑니다. 한번 이제 한번 뜯을 때 두 번 안 뜯고록 작업을 딱 해드리는 게 제가 추구하는 작업 방식이라서 한번 뜯을 때 싹 다 깨끗하게 작업하자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천만다행 디페퍼 살아있어. 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기분 좋아. 그래서 차주분한테 제네레이터를 한 개 교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제네레이터 교환하는 게 낫지. 아유 디페퍼 교환하는 건 별론 것 같아. 10년차인데 10만 킬로밖에 안, 10만 9천 킬로 탔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싹 호수마리는 다 작업해놨어요. 지금 디페퍼 쪽 뒤에도 싹 다 뜯어놓고 네. 다 뜯어놨죠. 이륜이라서 그나마 좀 좋습니다. 뜯기가 흙기는 많이 찼죠. 네, 많이 찼습니다.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벌써 날 수가 없으니까. 네. 이제 쿨러도 이렇게 많이 안에 꽉 새카맣습니다. 네. 새카매. 아, 디페퍼 살아있어가 천만다행입니다. 아유. 네. 워터펌프하고 벨트하고 싹 교환할 겁니다. 고품. 이게 보기에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죠? 근데 뜯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린 하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. 그래서.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아 손을 못대서 그래 지금 잔업하고 있는데 네. 이제 다 탈거해가지고 확인 사살 했습니다.